안녕하세요 여러분, 리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봄을 맞이해서 산뜻한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또 그거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셀프 커트를 조금 하고 또 옷도 입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머리 상태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색 염색을 계속 하다가 이제 톤다운 염색을 해주고 그대로 쭉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시면 앞머리도 지금 요 정도 오는 거지존이고 뒤에 머리는 일자로 제가 그때 커팅을 한 다음에 그냥 쭉 기르고 있어서 조금 무겁게 훅 떨어지는 요렇게 되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좀 바람이 불렀을 때 이렇게 찰랑하면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머리를 위해서 레이어드 컷을 해볼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셀프로 헤어를 정말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홈케어 헤어 제품들은 다 써봤는데 최근에 사용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부들부들 찰랑거리는 물미역 같은 머리를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옷도 이렇게 헤어 전용 나시티로 입어줬고 머리를 잘라보려고 해요. 일반 가위랑 이제 숯가위 이용해서 잘라줄 겁니다. 근데 제가 셀프 커트가 좀 오랜만이라 굉장히 떨리네요. 머리를 물을 한 번씩 묻혀주고 지금 방법이 제가 항상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 세 등분을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고 가장 위에 부분을 이렇게 좀 동그랗게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준 다음에 한 요 정도 잘라볼게요. 쭉 내리면 여기 아까보다 짧아진 머리가 보이고 머리를 앞으로 당겨오니까 점점 좀 길게 연결이 돼요. 아까 머리 포함해서 같이 또 잡아준 다음에 앞으로 해주고 아까보단 조금 더 길게 잘라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이렇게 층이 생기는데 이제 얘네를 길이감으로 맞춰줄 거예요. 얼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당겨와서 연결될 수 있게 이 앞머리는 가만히 둘러보지 않고 Slow me down when I'm living fast. You make me wanna be with somebody. Doing things that I usually don't. Find my way through a hotel lobby. Ain't the same when I'm on my own. All my friends think I'm with somebody. 지금 이쪽은 약간 보이시나요? 층이. 여긴 좀 무겁고 이렇게 살짝 날리게 해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가이드라인 길게 넣었는데 머리는 대략적으로 잘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무거운 부분을 숯가위로 해줄게요. 근데 얼마 안 자른 것 같은데 머리가 이만큼이나 잘렸어요. 이제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샴푸랑 트리트먼트 하고 나왔는데 아주 부들부들 쑥쑥 잘 들어가요. 완전 물미역처럼
익숙해졌거든요. 머리도 말리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머리까지만 다 말리고 온 상태입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좀 많이 가벼우면서 찰랑찰랑 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샴푸를 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줬는데 그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도르의 퍼펙트 헤어 필업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상모라서 샴푸만으로는 이렇게 좀 찰랑거리고 윤기나는 머릿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 감을 때 트리트먼트가 꼭 필수인데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도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바로 머리에 뿌려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차가운 물과 이 제품을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물과 섞어주면 이 액체가 생크림 제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크림을 머리에 도포하고 3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준 다음에 씻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어내면 이렇게 영양감 가득한 머릿결이 완성됩니다. 이 제품은 흡수가 빠른 액상 형태로 손상된 큐티클의 유효 성분을 빠르게 침투시키고 물과 만나 부드러운 생크림 제형으로 변해서 모발에 케라틴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좀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탄탄해진 머릿결의 느낌이 납니다. 제가 사용하면서도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며칠 정도는 또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모발의 겉에만 살짝 채워주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모발의 속까지 채워줘서 그런지 좀 더 오래가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모발의 락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1회 사용만으로도 7일간의 유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데일리 트리트먼트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 집에서 이제 파마나 염색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파마약이나 염색약에 믹스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모발 보호 효과도 있고 손상 방지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또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인데 이 제품에 이제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제품을 양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모발이 엄청 부드러워지고 물에 섞다 보니까 또 양이 한 두 배로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또 이 제품은 자체 발열 시스템이 있대요. 생크림 제형이 되어서 미열을 발생시키는 히팅 효과로 손상모 케어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엄청 똑똑한 제품이죠. 그리고 또 이 아도르가 요즘 핫한 카즈아님이 모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차분하면서 깨끗한 이미지에 이 찰랑거리는 헤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화보 속의 느낌에 따라해서 흰 나시티에 청바지를 입으셨길래 저도 봄에 어울리는 이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조합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블러셔랑 립도 좀 더 올려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제가 앞머리가 약간 길이가 애매해서 항상 스타일링 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같이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살짝 고데기로 넘어가게 펴주기만 했는데 이런 느낌이라서 잘 자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 흰 티에 저도 청바지로 입어봤어요. 이렇게 메이커 토스트 티셔츠 제가 좋아하는 반팔 티랑 오디너리 홀리데이 약간의 부츠컷 진을 입어줬고요. 이렇게 그린 컬러의 백을 같이 들어줄 겁니다. 오늘 시작 때보다는 많이 산뜻해진 느낌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봄맞이 스타일링은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 불면 조금 더 찰랑찰랑하게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봄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 변신과 또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에도 사랑하는 그럼 되세요. 안녕!